이 잠언이라는 뜻은 바늘잠, 말씀언이란 뜻입니다. 바늘잠, 말씀언. 그러니까 바늘로 찌른 듯 가르침, 말씀. 바늘로 콕콕 찔러가면서 가르침은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말씀. 그게 잠언이에요. 바늘잠, 말씀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좀 깨닫게 되고 어이쿠 하고 말이죠. 충격요법을 갖고 말이죠. 눈에도 눈물도 나고 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성과 조금 나름대로 죄책감도 좀 있어야 돼요. 너무 뻔뻔하게 뻔질뻔질하게 뺀질이식으로 말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조금 겸손하게 말이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좀 근신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야지. 뭐 잘났다고 말이죠. 뭐 뻔질뻔질하게 말이죠. 까불고. 내가 까불다가 터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까불고 교만하면 그건 여지없이 쳐버립니다. 이 잠언은 거의 90%가 솔로몬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미술레이 솔로몬, 미술레이 솔로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란 뜻이야. 솔로몬은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천대입니다. 천대. 천년, 천년. 아담과 노아 때까지가 천년. 노아에서 아브람까지가 천년.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천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천년. 예수님 때부터 오늘 우리까지 2000년. 도합 몇천년. 여러분은 좀 제 설교를 듣고 지금 계시는 겁니까? 아담과 노아 때까지 천년. 노아 때부터 아브람까지가 천년. 아브람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천년. 다윗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천년. 예수님부터 오늘 우리까지가 2000년. 몇 천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년 전에 지어졌다면 다윗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면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도 그 어떤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이 잠언 같은 말씀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 아닙니까?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또한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볼 거는 다 해봤어. 결국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새 것은 없다.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지만 결국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시행착오를 안 합니다. 어린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아무리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해도 자기 아들 딸들한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부끄러우니까 자기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직은 기본 사양이 선하고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꾸지람을 하고 매도들고 잔소리도 하는 거야. 기본이 선한 마음이야. 기본이 잘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간섭으로 여기고 너나 잘하시오. 아버지 엄마나 잘하시오. 이렇게 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 원리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가 피조가 하나님께 대들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냥 상승 무대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럼프에 맞아들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열매가 없고 성과가 없을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치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가정 속에서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건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과 불평할 때도 있다간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결국 광야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곳이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집도 변변하지 못하고 먹는 문제도 제대로 예? 화끈하게 해결도 안 되고 맨날 근근히 살아야 되고 먹고 입고 쓰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셔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영적인 탈진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다 그 말이야. 그것조차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끊을 수 있냐 그 말이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방황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자. 하나님과 인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도 최고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좀 못나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찌질이고 남들 아버지는 잘 되는데 남들 엄마는 잘 되는데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저러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요. 그러나 자기가 점점점 살아오면서 이제는 뭐요? 학교 졸업 다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 새끼 낳아보면 아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이랬었구나. 나는 그걸 이제 깨달았네. 그러면 아버지 엄마는 벌써 죽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식들이 나를 잘 섬긴다? 일맥상통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못되게 굴고 불순종하면 자식들이 내게 불순종할 수 있다?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야. 보이는 부모님과 영적인 아버지한테 잘 못하면 자기가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자식들을 놓게 되면 그 자식들이 또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먼저 잘 되면 육적인 관계도 잘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면 인간관계도 뒤틀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광야길이잖아요. 우리가 완성된 나라, 퍼펙트,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저 천성에 지금 가기 위해서 계속 가는 여정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물론 현재 천국도 있어요. 현재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는 전을 말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거하는 내 마음이 성전이고 전일 때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지요.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합평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함께 거하는 사람은 내 심령 천국이 임한 거지요. 심령 천국이 임하면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요. 지금 현재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나 100% 완성된 나라는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가.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동행자가 좋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럽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가봅시다. 노아 시대는 지금부터 몇 천 년 전?
몇천 년 전이에요? 5천 년 전이죠. 네. 그러면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었대. 그러면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기준을 하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악인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몇천 년 전이요? 4천 년 전이죠. 아브라함 시대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었어. 의인 10명이 없이 소위 말하면 남창이 드글드글하고 동성연애가 드글드글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거든요. 그러면 의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오직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러니까 물로서 다 쓸어버렸죠. 소돔과 고모라 땅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머리머리에도 의인 10명은 더 있겠지요? 여러분은 의인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절대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여러분이 다 연구조사해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교회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6만 개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 선교사 파송률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미국과 우리나라를 댈 수가 없어. 미국은 2억, 3억 정도가 되는 나라가 선교사를 보내지만 우리나라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 2만 명 이상 파면 뭡니까?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옛날에 우리가 원전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전을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나라가 어지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교회가 한 6만 개가 되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3, 40만 명이 되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800만, 900만이 되는데 사쿠라, 사이비, 바람제비들 다 뺀다 할지라도 적어도 500만은 안 되겠냐 그 말이야. 아, 맞습니까? 그 중에 가나안교회 한 100명은 안 되겠어 의인이? 가나안교회 200명이라고 친다면 한 100명은 바람잡이라고 칩시다. 100명은 애기라고 칩시다.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직도 한쪽에는 교회요 한쪽에는 바깥에 왔다 갔다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수년 동안 여기서 훈련받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격과 환희와 성령 안에서 깊은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은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인이지. 의인 100명, 의인 1000명, 의인 몇백만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그냥 그대로 놔두겠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뭐다? 악인입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여러분은 성공자요, 실패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성공과 실패를 물량주의로 따지면 안 됩니다. 물질로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적 가치로 자꾸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많고 이 세상 가치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고 영생을 못 받는 건데. 그러나 이 땅에 좀 부족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 서서 도와주고 아멘. 여러분 영생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자체가 영광이고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 물량주의, 물질주의 여기서 여러분 가치를 두고 나는 실패했다, 좌절, 낙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넘어져도 성공이야, 무조건. 믿어주십니까, 형제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믿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이것처럼 불합리하는 세상이 없어요. 천국이 있어야 되겠죠. 나쁜 사람들 지옥 가야 되잖아.
푸틴 지옥 가야 되겠죠. 지옥도 안 옮겨가야 돼. 저 한 사람의 야욕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하잖아 지금. 나이 70이어서 80줄에 가까운 사람이 뭔 야욕과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저렇게 떠들썩하게 만듭니까? 우리나라 말이지 콩기름도 다 떨어지게 만들고. 콩기름이 자꾸 올라가는데 비싸대. 콩기름 지금 원자재를 수입 못해가지고 콩기름 아껴 잡수세요. 콩기름이 겁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원자재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건설업자들도 그냥 나가자빠져버리고 말이죠. 기름도 말이지 제대로 못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름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다시 수출하고 그래서 말이지 벌어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예? 우리나라뿐 말입니까?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악하게 전 세계를 이렇게 가지고 데미지를 주냐 그 말이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지요. 지옥도 아름무게 가야지. 아름무게 가야지. 일반 지옥이 천도라고 한다면 거기는 만도 가야 돼. 만도. 불 만도 이상에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지금 이런 협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아직 머리가 돈 사람이야. 나머지 10년, 20년이 됐던 그렇게 있는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고 먹고 살고 즐기다 가면 되지. 안 그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이게 지금 절대 여러분 의인은 아니잖아요. 악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 부하들은 어떻겠냐고. 싸그리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지금 한 2만 명이 죽었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2만 명 젊은 청춘은 어떡할 거냔 말이야. 젊은 청춘의 피가. 결혼도 안 해보고 이 젊은 청년들이 다 죽어갔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어떻고 병사들은 어떻고. 그 피값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려고. 이거 여러분 생각해봐. 저 사람이 잠 자겠냐고 지금. 저 양심이 살아있다면 잠을 안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마의 화신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러면 4천년 전에 5천년 전에 이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절을 당했는데 오늘날 21세기 6천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악할까요? 덜할까요? 더 악하고 말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날이 곧 가까웠어요. 지구가 깨질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아멘.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녹이 동행해서 하늘로 홀연히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동행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 핵심은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의인이고 아멘. 악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하나 끄집어내냐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지으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어떤 일에 따라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제1계명이다. 그리고 나서 장수하는 복을 받고 어디를 가나 잘 때는 복을 받는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영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오래오래 장수하고 만사 형통이야.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잘하는 것과 똑같아. 아멘이십니까? 잘 되려면 만사 형통 되려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되지. 부모 없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나왔냐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냐 그 말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싶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효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시편 100편에도 보십시오. 분명히 그걸 꽂혀야 돼요. 두 번째는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 악인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악한 악인들도 하나님의 사역 속에 세상 끝날까지 적당히 쓰임 받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야. 죄를 조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인의 편에 설래요? 의인 편에 설래요? 의인 편에 서야지요. 악한 사람과 의인이 같이 공존해서 섞여서 사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악한 편에 서지 말고 의인 편에 서서 의인으로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이 말씀을 분해하면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뜻이 뭐냐면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존경 뜻 안에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형제님,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저기 김수재 목사님이 형제님 내 방으로 잠깐 들어오십시오 딱 그러면 아이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을까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게 존경입니다. 형제님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그러면 뭐 들라고 오라 그래 이 사람 말이야 신경질 나게. 이거는 존경이 아닙니다. 벌써 김수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좀 저 방으로 오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딱 그러면 벌써 마음이 콩당구렁 뛰어야 돼.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있었나, 내가 뭐 쫓겨날 일이 있을까,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가져야 돼 자식들이. 근데 자식들이 까불잖아. 엄마 아버지 머리 꼭대기 앉아있잖아. 신경질나게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누가 낳으라고 그랬습니까? 신경질나게 나를 낳아놓고 키우지도 못할 바에 뭐 이렇게 책임도 못 갖고 말이야. 짜증나게 말이야. 있다고 하는 그거는 머리를 깎아버려야 됩니다. 신경질나게 낳아놓고 속색인데 부모가 지 속을 새긴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이 썩어질 수밖에 없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영이와 함께한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쪼인 이거 붙어있기 때문에요 진리가 있단 말이야. 진리.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장 이하의 말씀에 두 단어를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첼렘이라는 뜻입니다. 첼렘. 그러면 첼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뜻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리가 있다는 사람이야. 그러면 진리가 뭐냐? 사랑, 거룩, 경건, 하나님의 지식, 지혜, 가지각종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하는 사람, 영이 함께한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하나님의 성품. 믿어주세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닮으면 부모의 닮은 성품이 있을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나는 김수재 목사님 아들, 딸들 보면 어쩜 엄마, 아버지 닮았는지 몰라. 빼도 박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성품도 닮을 거 아니야. 엄마 50%, 아빠 50%. 그게 아들, 딸들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오. 결정적인 최고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오. 그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 작업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진리의 사람으로 회복된다. 타락인 인간이 진리의 사람으로 점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믿어지세요? 그래서 의인이라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짐승입니다. 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요. 비진리. 그래서 거짓말, 사기, 공갈, 협박, 사탄의 성품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의 짓만 하는 거요. 귀신의 짓만 한다 그 말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야. 그러니까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껍데기 무리는 사람이지만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죽고, 아니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우리 영이 죽었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정이 인격을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비진리로 사로잡아버려요. 그럼 비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 김은혜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만난 이혼입니까? 만난 사람마다 다 요절하고 죽었다며요. 물에 빠뜨려가지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냐고. 한번 생각해봐.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돈 빌려가지고 돈 못 갚으니까 장기 콩팥 다 빼버리고 간 다 빼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정보를 모르는가 봐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사형을 하잖아요. 부모도 그 몸뚱아리 못 건든답니다. 국가의 기속이 돼버린대 몸뚱아리가. 그러면 사형하면은 이 몸뚱아리가 팔아 넘긴답니다. 장기 신장이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형 받은 사람들이 장기 신장 콩팥을 어디서 마련하냐면요. 사형수들한테 그걸 산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공공연하게 거래가 된대. 그게 우리나라는 안 돼. 그게 합법화가 안 되고 중국에는 그것이 쉽다는 거라.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국가의 몸땡이야. 거긴 사회주의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이 몸대고 국가 거야. 부모에게도 가지도 안 해. 사형수는. 그냥 차 속에서 죽여버려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그 자리에 떼버려. 장기 띄어가지고 보내. 그런 세상이야. 무서운 세상이야.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사채업자들 그런다 하잖아요. 뭐 영화에서는 보는 얘기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거의 뭐 그렇게 허구는 아닙니다.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돈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장기를 빼야 돼. 이 무서운 나라 아닙니까 이거? 예?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사니 비진리 사람 악한 영들의 바글바글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 영광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것 자체가 성공자야. 나는 여기 올 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올 북악 터널 넘어오는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막힙니까? 평상시는 잘 왔거든요. 내가 요 4시 30분에 나와요. 4시 30분이면 정확하게 딱 아다리가 맞거든요. 오늘 굉장히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30분 훌쩍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빨리 그걸 진행하시라 그랬어. 나는 설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까스로 넘어왔어요. 제 시간에 맞춰서 넘어왔지. 근데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땅다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쓰겠다는데. 가나안께서 오라는데 어쩔 거야. 오라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갖다가 배제시킬 수도 있잖아. 기분 나빠서 저거 다음부터 안 부를 수도 있잖아. 김수재 목사님이. 김정재 목사님이. 말 한마디면 끝나.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러나 그 많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주일날 나를 불러주시니 주의 종이 설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끝난 겁니다. 주의 종이 쓰임받지 않는다는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까 우리 저 장로님 그럽디다. 요즘에 목사님 어떻습니까? 다 어렵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요 코로나 때요 세 명이나 걸렸어. 세 명이나 걸리니까요. 와, 딱 교회 엄청난 데미집디다. 서로 그 걸린 사람한테요 화살이 돌아가는데 너 때문에 걸렸다고 그러고 말이죠. 거기는 인정 사정도 없습니다. 은혜 없어, 은혜 없어. 너 때문에 우리가 걸리게 생겼다 그러고 너 때문에 직장도 못 나가게 생겼다고 막 싸움이 막 일어날 일보 직전이야. 거기 은혜 없더만. 막 주타켓으로 말이야 완전 화를 갖다가 찝어가지고 왕따를 시키는데 우리 집사람이 감기 걸렸다는데 성도들이 안 나와. 감기 걸렸다고 몸살 감기 걸렸다고 안 나왔다 안 나오는데 하루 안 나온다는데 코로나 걸린 줄 알고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버려. 2주 동안을. 어쩌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짱이 있게 저는 안 걸렸습니다. 3차까지 코로나 맞았는데. 나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도 걸렸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잤는데 왜는 안 걸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사할 것이 없어요.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다. 하면 여러분도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믿어지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감격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뭘 알아야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아, 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자, 여기서 제가 분해해 볼게요. 7절 한 절 가지고 제가 분해해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케 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먼저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요? 왜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성립되면 인간관계가 자동적으로 풀려 안 풀려? 원수라도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성맞춤으로 꼬박 들어봐봐.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합니다. 사울왕은요, 왜 하나님께 쫓겨났냐면, 하나님이 왕에서 떨어뜨렸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찾아보면 알잖아요. 아말렉 전투에서 싸그리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짐승을 끌고 온 거 아니야. 두 번째, 자기 잘못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전가했습니다. 내가 끌고 왔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백성들이 이걸 갖다가 데꼬자 그래가지고 데꼬 왔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근데 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한다고 그래가지고, 늦게 온다고, 더디 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집도했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네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였습니다. 결정적인 것 또 하나, 법궤를 못 찾아왔습니다. 빼앗겼던 법궤를 못 찾아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했잖아.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갔지. 그러면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냐? 첫째, 빼앗겼던 블레셋 법궤를 찾아왔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일평생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가 군인인지라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안 했지만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장장 그거를 받아가지고 7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하는 성전 짓기를 원했다 그 말이야. 솔로몬이가 다윗은. 그리고 다윗은요, 회개를 잘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가서 죽이고 그걸 갖다가 은폐하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냈잖아요. 그때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죄를 드러날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한번 회개한 것을 절대 대본복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배다른 형제에서 낳지만 8명 중에 꼴찌로 자기 엄마가 이세의 첩이야. 이세의 첩을 받아가지고 첩하고 살고 거기서 난 자식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하고는 전혀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꼴찌 말재가 양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곰과 사자를 갖다가 막아내는 그 얼마나 그 소년이 말이야 어려웠겠냔 말이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름 붓게 하고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할렐루야 쓰시는 거 보시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만 해드리십시오. 그러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시편 37편 4절에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관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원수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서 화목하게 만든다 그러잖아. 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엉망진창을 하고 사랑 관계만 잘한다? 아닙니다. 순서가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것이 잘될 때 만사 형통이라 이렇게 말해요. 대신관계를 잘하십시오. 믿어지십니까? 제가요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가 그 4월 달에 인천 그 주기철 목사 손자가 손자님께서 지금 시무하는 나겸일 목사님 교회 주한 장로교회에서 인천 인기총 총연합회가 뭡니까 부활절 행사를 했어요. 그 성전이 약 9천 명이 들어가는 성전입니다. 어마어마 크죠. 그런데 한 3천 명이 왔는데도 널널하더라고. 그런데요 그 부활절 행사를 앞두고 각 구마다 이원장이 있어. 저는 중구에 소속됩니다. 중구의 회장이 있고 제가 총무였어요. 그러니까 미추홀부하고 동구하고 그 다음에 중구하고 미리 숭이 감리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준비기도를 들어가는데 제가 그 숭이 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 교회에서 30분 동안 기도인도를 했습니다. 기도인도를 하는 가운데 여섯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을 뭘로 넣냐면 잘 들어보세요. 숭이 감리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껍데기가 타이루를 붙여서 타이루 그것도 목욕탕 타이루 아시죠? 하얀 색깔 그걸로 껍데기 전체를 붙였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너무너무 멋졌을 거야. 이게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촌스러워.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송이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이선문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사회계 현장의 성령의 기름 붓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이 목욕탕 타일을 벗겨내고 대리석을 붙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 기도의 모임에 그 교회 권사한 사람이 감화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들고 이승만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목욕탕 따위로 벗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미추홀구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이거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광고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광고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 십시일반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욕탕 따위로 벗겨내고 대리석을 붙이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인기총 회장님이 예배를 드려줬대.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 박 목사님 우리는 당 자네가 기도할 때 웃었지만 자네 기도인도하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목욕탕 타이를 다 벗겨내고 대리석을 붙게 됐는데 나한테 지금 예배를 인도하라고 전화가 왔어. 자네 기도가 위력이 세구만. 할렐루야! 제가 왜 간증을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저거 새생명교회 통째로 사버리십시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당구장 이러면 저거 하나님이 코톤 하나 가지고 흔들면 끝납니다. 맞아요. 내가요 초창기 때 안양에서 목회할 때요 좌우에 여러분 무당하고 철학관들이 즐비합니다. 안양 일동에 제가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주여 3000번만 부르니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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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니까 바깥에는 뭘로 들리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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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로 들리는가 봐. 새벽에 주여 주여 부르니까 버선발로 무당이 쫓아와서 같이 좀 살자고. 그래서 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깃발을 내려버려 도망가 버렸어. 백악관 철학관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7바퀴 돌면은 사람들이 웃겠지요? 아닙니다.
일곱 바퀴 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이. 다른 거 없습니다. 괜히 가난교회 성도들이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거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일절 아무도 말하지 마. 그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아멘? 옷을 똑같은 거 입고 한 바퀴씩만 가만히 돌아. 아멘?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겁나겠어.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정이 안 그러면 나팔을 불든지 색소폰을 불든지 한 번씩.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방법이 유치하고요. 방법이 좀 거시기 하지만요. 하나님 그 중심에 순수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볼 때는요. 저거 양 안 찹니다. 또 붕대면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싸리 통째로 달라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찔끔찔끔 하나님 줄 바에 나는요. 내년에 1300평짜리 갑니다. 1300평짜리 간다고. 아멘들을 안 하시네. 교회 200평짜리 지어진 거 갑니다. 나는 손절을 해버려. 내 믿음이야 믿음. 어떻게 가느냐? 그건 나중에 말해. 지금 설교 시간이 다 끝났어. 하나님은요 내 입을 열게 열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님이 시키면 아이고 목사님 그 옛날 캐캐무게 그건 무슨 방법이 그 유치하고 그 뭐 옛날 같은 얘기를 합니까? 천만의 말씀. 거기에 순종만 해봐. 그러니까 당구장도 거니 한 바퀴 당구장도 들어갔다가 구경 왔습니다 하고 한 바퀴 한 열 명이 돌아가.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와. 그러면 당구장 주인이 아 이거 희한하단 말입니다. 희한하다. 놀래 자빨 일이야.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가는데 이거 뭔 일이냐고 뭔 일이냐고 지금. 썸찌다지 않겠습니까? 6일 전에 일곱 바퀴 돌아보러.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해서 문제지. 안 믿어서 문제지. 안 믿어서 문제지. 믿기만 해봐. 왜 안 됩니까?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을 때 애정, 우정, 인정, 사정 때를 때는 끊을 때는 끊어야 됩니다. 염정머리 끊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돈독하게 세워지면 여러분이 은혜만 받아봐. 성령의 은사만 나타나봐. 사람들이 오고 하는 말고. 형제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 영빨이 있어가지고 다 응답이 된다고 한번 해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형제한테 다 와. 와가지고 소세지 갖고 와. 형제가 원하는 거 다 가져와. 그래 안 그래?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잖아.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사람 관계를 먼저 한다?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이러고. 그것 때문에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요 하나님께 이쁨을 받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는 사람인데 잘 안 돼. 때로는.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읍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2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요 장로님을에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저번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 전번 차 타고 가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정장을 고쳐주십시오. 다 썼다면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든지.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남았으면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저번에는 오늘은 멀쩡하게 와온다. 아멘? 난 정장님한테 뭐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요. 내가 봐도 감동이 와. 저렇게 헌신봉사한 사람이 빨리 가면 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돼버리지. 근데요 자기는 오래 살라 그러는데 영양가 없는 사람이 있어.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버려야 돼. 빨리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는 게 빨리 낫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죽음에는 여러분이 판단 비판하지 마세요. 그 죽음이 하나님 편에 볼 때 어떤 죽음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이 젊어서 빨리 갔다? 젊어서 빨리 가는 것이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이 빨리 가니까 그 사람은 나은 거야. 살아봐야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죽음 나름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형제님도 앞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 없다? 잘생겼잖아요. 나이도 있고. 아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할 거예요. 할 거지요. 기도하세요. 나 같은 사람도 가서. 그리고 여자는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해. 잡아부러 잡아부러. 아멘? 화끈하게 잡아버리세요. 기도하고. 아멘.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자네 책임질 거 아니여. 딱 잡아버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용기 주시옵소서. 담력을 주시옵소서. 4분 남았습니다. 아니 이거 제 말이 음포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잡았어요. 여자는요 발랑 까진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술 살 때 잡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똥 좋아하는 거 잡지 마세요. 아멘. 뭐 루비 똥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냥 건강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아멘. 우리 아들내미가요 송도에서 그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얘는 돈을 안 써. 얘는 알려졌어. 왜 그러냐면 연말 정산을 뛰는데 연말 정산을 뛰는데요, 직장에서 다 알아버렸어. 얘가 11조 내고 헌금하니까 예수 어정쩡 믿는 사람들이 찾아왔더래. 야, 너 지금도 11조 내냐 그런데. 그러고 너는 도대체 담배 술도 안 먹는데 뭔 재미로 사냐 그런데. 근데요 거기는 여자들이 많아. 여자들은요 월급주면 그질로 끝내버린대. 명품 가방 하나 사면 끝내버린대. 그리고 맨날 카드 쓰고 맨날 에? 카드로 직접 끌고버리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헌금 생활 잘하니까 연말 정산 때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 내는 연말 정산 뛰어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러더래. 회사에서. 요즘에 젊은이들 11조 안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젊은이들 11조 잘 안 해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 하겠지만. 근데요 내가 자랑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절대 처자를 갖다가 루비똥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자기도 그런데 나는 이런 여자 안 만났는데. 근데 계속 대시가 들어와. 한번 만나줘요 울랄랄라. 산에 가자고 그러고. 연상의 여자들이 그렇게 찝쩍댄데. 근데 믿음 없는 것들 싹 눈 감아버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할렐루야. 너는 목회자 아들답다. 아멘. 잘했다 잘했어. 내가 그랬어요. 인물 그렇게 밉상만 아니면 된다. 믿음 좋은 사람 봐라.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고 너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정이 없으면 내가 나한테만 말해라. 아멘. 가난교회 처자들도 많더라. 많아 안 많아? 가난교회 처자들 많잖아요. 기다려봐라. 믿음 좋은 사람 맞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